안녕하세요. 플로리스트 김재수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화병에다가 모던 봄 장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사용할 소재는 밍크버들이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준비했고요. 전정갈 이용을 해서 화병에다가 잘라서 고무줄을 이용을 해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무줄을 먼저 위에와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고정할 수 있도록 위치해 주시고요. 또 적당한 사이즈로 버드를 자르셔서 요 안에다가 이렇게 꽂아 주실 건데요. 이건 안쪽보다는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고무줄을 이용을 해서 처음에 고정을 해 주시는 방법이고요. 또 이렇게 위아래로 고정을 해줘야 뒤틀리지 않고 수직으로 잘 나올 수 있습니다. 또 여러 가지 가지들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넣게 되는데요. 이때 밑에 부분은 나중에 이제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또 사용을 할 거고요. 또 여러 개를 이렇게 둘러가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가지가 고정됐으면 이제 와이어랑 가죽끈을 이용을 해서 이 고무줄 주변을 고정해서 더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지철사를 한두줄 정도 이용을 해서 위쪽 고무줄 부분에다가 꽉 고정해서 묶어 주시고요. 또 밑에 쪽도 마찬가지로 와이어로 고정을 할 건데요. 그 위에 가죽끈을 둘러서 와이어가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다 고정된 상태에서 이제 안에다가 물을 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은 한 3분의 2 정도 충분히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넣어 주시고 생화 수명 연장제를 또 부어 주시면 꽃을 좀더 오래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생화 수명 연장제 사용하고 달의 덩쿨을 먼저 이용해서 그 위에다가 곡선을 주기 위한 장식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사이 버들 사이를 이용을 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좀 쉽게 고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. 그 외에 이제 준비된 다양한 소재 중에서 조금 음매화 잎을 먼저 이렇게 전지해서 물속에 들어가는 부분을 정리하시고 사이에다가 넣어서 자연스럽게 연출해 주시면 되고요. 나머지 잘라낸 부분은 그 주변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어울릴 수 있도록 연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. 다음은 스토크를 한번 꽂아 볼 텐데요. 스토크는 줄기에 달려 있는 이파리를 떼어내시는 게좀더 오래 보실 수 있어서 이렇게 해 주시고, 또 아스트로메리아, 또 여러 가지 소재들을 사이사이에다가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사용하는 소재는 뭐 리시안샤스, 폼폼국화, 마트리카, 뭐 소국화, 그다음에 스토크도 겹스토크와 후스토크 두 가지를 좀 사용을 해봤고요. 봄에 구할 수 있는 소재들을 이용을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색감과 질감을 맞추기 위해서 그 계절에 나오는 좀 오래가는 꽃들을 이용을 해서 연출하셔도 충분히 이봄 느낌의 어떤 장식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트리카라고 하는 소재를 이용을 해서 장식을 하고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.
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이렇게 봄 느낌 모던 화병 장식을 만들어 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다양한 소재들을 이용을 해서 유럽 스타일 화병 장식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2023년에는 더욱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Happy New Year!